매일 아침이면 여민 동락 공동체 대표로서가 아닌 학부모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앙초등학교 학생들 일부 학생들 교통편이 안 좋은 아이들 이렇게 등교시키려고 차량 운행하는 겁니다. 묘랑면뿐만 아니라 영광읍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멀어서 아이들 보내기 힘들다는 학부모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다 앉았어? 이제 앉아. 간다. 그래서 7년 전부터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아이들을 따라 시골 학교를 들여다볼까요? 무료 급식부터 방과 후 수업, 다양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까지. 여느 도시 학교 못지않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전교생 65명이지만 2010년 당시엔 12명.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작은 학교는 학생 수도 얼마 선생님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연하고 산눈에 다 들여다 보이고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 과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영광관에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협의해서 그랬더니 이런 다른 학교에서는 없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걸 보고 있던 영광읍에 있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쪽으로 전학을 시킨 거죠. 학생 유치를 위해 학부모들의 통학 차량 운행부터 1인 1학기를 비롯한 문화예술 체험 교육, 다양한 생태 체험이 가능한 프로젝트 학습, 마을 대동잔치 묘량 가족 한마당까지 이젠 아이들이 떠나는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이 찾아드는 학교로 변모한 건데요. 폐교 위기를 넘기고 학교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건 학부모들의 노력과 참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당을 위한 기획팀이 조금 꾸려졌으면 좋지 않을까. 학교 소식을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학부모도 선생님도 아이들도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혹시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발전위원회도 구성하고 학부모단체인 한울타리도 결성했는데요. 여민동락 역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운영비 지원에 나섰죠. 학교가 없어지면 아마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떠나고 아이들이 떠남고 부모님들도 떠나고 일터에서 떠나게 되니까 그러면 아마 이곳은 정말 그냥 시골 마을, 그냥 지금 점차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이 되겠죠. 근데 지금 저희 여기 묘량 중앙 초등학교는 지금 숨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쉬고 때로는 달려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열심히 그냥 숨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학교 항상 움직여요 학교가. 제가 그걸 또 느끼거든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 수 있음을. 건강한 노후가 보장돼야 건강한 마을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모신잎 송편 공장부터 동락 전방까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는 건데요. 그날 저녁 학생들의 학교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이 더욱 열기를 띠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애들 선생님이라 지금. 왜 제가요? 선생님! 뭐요?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좀 시간을 좀 보내자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매주 금요일날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묘량면을 살리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농촌을 살리고자 이곳으로 귀촌한 사람들. 더욱이 한마을에 살다 보니 모두 한 가족처럼 잘 지낸다네요. 여기서 남아서 같이 놀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좋아요. 기분 좋고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함께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많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곳에서 묘량면 사람들의 희망도 꿈도 함께 자라고 있는데요. 귀촌을 하게 된 계기가 아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아닌 내가 늙어갈 공간이 생겼다는
아이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 생겼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농촌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곳. 더 나은 세상을 향하는 마을공화국 전남 영광군 묘량면입니다.